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정희정입니다.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공디자인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5회차에 이르게 되는군요. 이번 5회차 시간은 도시의 환경에 있어서 혐오시설, 도시의 혐오시설 그러면 별로 좀 듣기가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리고 약간 사각지역에 있는 시설물과 공공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데요. 그 일례로 하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이 장례식장 설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쪽에 경관심의위원을 했다가 심의위원 심사를 했던 때 접했던 자료를 일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리고 그 소개시켜준 모습과 우리나라의 국내에 지어질 그러한 모습과 선진 외국의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혐오시설이 어떻게 디자인이란 원소가 접목돼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례식장 계획안인데요. 전반적인 건축물의 비유는 이러합니다. 사업부지 정도인데 각 층의 평면도입니다. 지하 1층 평면도는 마지막에 이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접객하시는 생전에 알고 지내셨던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이제 고인들이 잠깐 머물고 가셔야 할 장례식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전반적인 평면이나 이런 것들 구성을 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아직 우리가 어떤 꼭 그 기능성만 추구하는 그리고 그 기능성이 넘어선 복지나 그리고 정작 인본주의적인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는 추구되지 않았다는 어떤 평면 구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좀 있습니다. 지금 운구 차량이 들어와서 안치실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참관실, 이 연습실이란 것은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마지막에 이제 입관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, 일례의 재례식, 재식 행사를 하는 어떤 그러한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. 전반적인 동선이 굉장히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좀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간 구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. 하나로 별로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평면 구획이 됐었던 것이죠. 지상 1층 평면에서도 빈소 그리고 그 접객장에 5개의 빈소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 뒀지만 한 빈소당 좌석 수가 테이블 수가 약 50인 정도의 접객을 치를 수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개선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결과는 잠시 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나왔던 퍼스펙티브 조감도를 보셨던 것처럼 건축물 보면은 요것은 혐오시설이라 가서 장례식장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의 마감재들이 자연스러운 자연 환경 친화적인 것보다는 왠지 금속적이고 그 다음에 건축적인 인위적인 딱딱함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구획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재료의 선택을 공고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된 사례들이 있는데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특히 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즉 자연 채광과 그 다음에 자연 통풍이 이루어진다라고